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다섯 글자 이상의 짧은 글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글귀가 한 10자 안에 글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 단어 정도는 강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약하게 써주시는 방법을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 한번 글을 써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자를 한번 써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섯 자가 하나의 단어일 때는 한 줄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을 때는 이거를 두 줄로 나누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두 줄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밑에 들어가는 이 복자와 한자 사이에 제가 하자를 넣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글자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것이 구도를 잡는 방법인데요. 구도를 잡으실 때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주셔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자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두 줄, 세줄 이렇게 나누어 적으실 수 있는데요. 구도를 잡으실 때 글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수 있도록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는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적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가 주어잖아요. 그 주어를 제가 주요 단어를 강조를 크게 해주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나 는, 은,를 같은 조사는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를 만약 강조할 경우에는 문장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꼭그 점을 유의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짧은 글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